주로 어떤 분들이 꽃뱀한테 그렇게 당해요? 꽃뱀들이 탁힌스로 하는 건요. 예.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사람. 아. 그 다음에 대기업, 임원, 도덕성이 높이 강조된 공무원들이 탁치세요. 아. 그래서 지금 저 세종시 같은 데는 꽃뱀 비상이 걸렸다는 거 아닙니까? 아.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거기서 이렇게 사니까 여럿이 닮은 게 이제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술 먹는 사람은 타켓이라는 겁니다. 근데 쉽게 얘기해서 나만 이게 밝혀지면 큰 타격이 있는 거예요. 그렇죠. 화분력이 큰 그 사람을 타켓으로 가는. 1호죠, 1호. 이게 뭐냐면 시사하는 바가 커요. 제 친구인데 정말 공부밖에 몰랐어요. 하나도 공부, 둘도 공부, 셋. 그러니까 뭐 정말 전도 유망한 회사의 임원으로까지 이렇게 탁되고 그러니까 우연한 기회에 젊은 애를 알았어요. 술집이겠죠, 이제. 거기서는 전부 다 의도적으로 뭐 부딪히면서 아주 뭐 술을 엎질러서 뭐 어떻게, 아이고 괜찮다 그러고 술을 몇 병 시켜주면서 이제 명함을 준 게 이게 이제 고리가 된 거예요. 그래가지고 얘가 네. 친구를 꼭 만나는 날에도 그 여자 만나러 가서 아파트를 하나 사줬어요. 사줬는데 남자 관계에 들킨 거죠, 이제. 그래가지고 그만 만나자 하니까 그 남자친구랑 짜고 회사 와서 협박하고 완전히 그 소설 드라마예요. 막 이래가지고 견디다 못해 모 경찰서에 신고를 했어요. 좋다. 내가 이렇게 괴롭게 당하느니 내 우리 그 집사람하고 이혼하더라도 다 실토하고 이래가지고 꽃뱀으로 그 처벌 받았어요. 그 남자애하고. 그러니까 오늘 그런 거에 대해서 전해드릴게요. 그렇죠. 그런데 문제는 지금 한 20년이 지났단 말이죠. 걔 이제 걔는 지금도 술 한 잔 먹으면 못 잊고 있는 거예요. 지금 제가 사는 동네에 이름만 되면 그 일대 분들이 다 아는 재벌이 한 분 계세요. 연세 많이 드셨는데 한 여든 가까이 되셨는데 무슨 육동이에요. 무슨 육동 땅을 그분 땅을 밟지 않으면 지나가지 못한 그 정도로 하여튼 뭐 재벌이신데 그냥 소일거리로 산에 한 번씩 이렇게 바람 쐬러 가셨는데 그 산에서 어떤 여성분을 만났는데 뭐 외로워 보이고 또 상처하시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렇게 위안이 되시다가 같이 뭐 손 정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. 그랬는데 그냥 이 완전히 그 여자분한테 꽂힌 거죠, 쉽게 얘기해서. 빠졌다고요? 그 엄청난 재산의 3분의 2를 그 여자분한테 뺏겼죠. 3분의 1만 남았는데 자식들이 나중에 소송 걸고 아무리 해도 법적으로 완벽하게 그 여자분이 가져갈 수 있게끔 끝난 거죠. 법적으로 준 거는 그걸로 끝이에요. 징역이 네. 때문에 다시 달라갈 수가 없어요. 그런데 그게 얘기를 들어보면 그 재벌께서 저 여자 꼬임에 넘어가고 사기를 당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사기라고 증명할 만한 게 없는 거죠.